주무시나 그새? 전화 여... 아산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 제가 몇 번 볼 때마다 연결되다 끊어지고 그래갖고 끝날 때 그냥 마지막 전화로 전화를 드리고 끝내자 해서 지금 걸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버퍼가 지금 있어서 그랬던 거죠? 예.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아 뭐 좋은 말씀들 많이들 해주셨고 예. 저는 이제 그 바이럴 전도사인 만큼 네. 예, 그 제가 이제 그 효과를 봤던 방법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딱히 이렇게 영업할 지인이 없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제 오랜 친구예요. 몇십 년씩인데 요 친구가 항상 이제 이렇게 항상 뭐 심상정 안철수 요쪽이에요. 그런데 아.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역시나 이제 심상정 후보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야 이재명 괜찮더라. 나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관심이 없는 친구는 아니라 그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건 알아요. 가짜 뉴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왠지 좀 꺼림칙하고 왠지 좀 거칠다 그쵸.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쵸. 여기서 요 친구한테 그 알릴레오 그 저기 아홉 켤레의 구두를 그 또 남은 하나였다. 훈훈한 투샷을 볼 수 있었고 인간 네네네. 이재명을 볼 수 있던 방송. 그거 보내줬어요. 그거 보내주고 그리고 그 저기 그 왜 그 그 아까 델리민주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 델리민주에 가면은 아 그 제가 그 그 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본인의 과격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정책을 보수주의적으로 가는 사람이다. 네. 모든 계산을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개의 짤을 보내줬거든요. 네. 이제 요거 나도 요거 봤더니 이제 저기 이미지가 나도 좀 그랬었는데 응? 나도 많이 바뀌었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보냈더니. 오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반응이 왔거든요.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게 이제 좀 먹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지인 영업 한다고 그냥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네. 영상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싫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네. 되게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해서 좀 수다도 떨다가 진심 어린 얘기들도 좀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좀 그런데 너는 누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 바이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은 더 많겠죠? 거기는 원래 몇십 년을 그걸 했으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한 분이 이제 판을 까시더라고요. 네. 판을 까시면서 김부겸 총리 얘기를 해요. 그 11인 방역 수칙 위반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막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제 차단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 나머지 분들이 그 휩쓸려가지 이게 않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게요. 윤석열도 목포 가서 12명이 해먹었더라고요. 옹기종기 모여서. 어쩜 그렇게 공인이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부겸이 11명으로 문제 일으켜갖고 뭐 부인이 한 명도 갖고 말도 안 되는 바보 짓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 양반 얘기 듣다가 제 얘기 듣고 나중에 기억나는 건 윤석열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요런 게 이제 또 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디 가서 바이럴을 할 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뭐 무슨 식당이나 예? 그다음에 어디 정형외과나 요럴 때는요. 그 무슨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여보세요? 네, 예. 예,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화천대유예요. 예. 그럼 그걸 좀 틀려야 돼요. 화요대천 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치.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하고요. 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 뭐 어디 돌아다닐 때도 없고 같이 짝 맞춰 다닐 친구도 없으면 저는 오늘 뭘 했냐면요. 저도 솔직히 요즘 막 지지율 보고 막 너무 이렇게 기운 빠지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되게 우울했어요. 네. 오늘 낮에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아,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하나 이러면은 윤석열만 좋지.
그래갖고 이어폰을 끼고 마트를 갔어요. 아.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고도의 연기력이다, 진짜. 근데 이거 제가 제일 처음 바이럴 시작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어, 예.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혼자 떠드는 거죠. 어, 어떤 사람들은 화요대천 그거 이재명 돈 하나도 안 먹었던데 국진당 미친 것들 아니야. 지들은 몇십억씩 헤쳐먹고 뭐 이러고 다니면 잘 모르는데 누군가 화천대유인데 해주고 싶지만 그렇죠. 안 해먹은 건 맞네.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은 이게 바이럴을 많이 하다 보면요. 들어가면 그 공기가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갔더니 오늘 느끼면은 여기는 왠지 윤석열이야. 아. 그러면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딱 나는 이제 오늘 홍준표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처음에. 안부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어, 그래? 그래서 마치 그쪽에서 나한테 설득 전화를 한 것처럼. 예, 네, 그러고, 뭐, 대통령? 나 몰라, 그런 거는 요새 관심이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누구 찍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재명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래, 나 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불러다가 뭐, 막 따지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딱히 해먹은 건 없는 것 같고, 뭐, 말은 똑똑하게는 잘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 때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럼요. 괜히 이렇게 코너들을 돌면서. 누가 막 떠드는 말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몇 마디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결정타를 내리는 거예요. 야, 나는 사실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야, 네 말 들으니까, 야, 네 말이 맞겠다. 야, 이번에 한번 민주당 찍어보지 뭐. 이렇게 딱 끝내고 나오는 거죠. 진짜 네, 고수 등장!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네. 저는 대선이라는 것은, 물론 뭐 공중전 뭐 다 중요하지만, 대선이라는 건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럼요. 거리의 분위기가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떠들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좀 이렇게 뭐 우울했거나 좀 주눅이 들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워서 기운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맞아요, 편이. 맞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졸졸 미쳤나 이러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날 두 번 볼 거예요, 세 번 볼 거예요. 지나가면 끝인데. 저 어디 나가면 되게 똑똑하고 고상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거리의 분위기가 바로 우리 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두환이 돌아오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아, 정확한 말씀 지적이세요. 제가 대학 때 우리 그 친구들하고 너무 우리들이 좋아했던 선배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5.18 유공자였어요. 아유. 우린 그걸 다 뒤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언니를 항상 이렇게 그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언니가 이제 어느 날 바람같이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사라져서 우리가 항상 그리워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도 또 그 5.18을 직접 겪으면서 예? 막 이렇게 막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런 내 옆에 사람이 그걸 겪었는데 어떻게 전두환이 돌아오는 걸 지켜봅니까? 저 이재명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유, 그럼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네. 바이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심장 벌벌 떨렸어요, 처음에. 예. 근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하면요. 이게 또 자꾸 하다 보면 분위기도 읽혀지고요. 시나리오도 나와요, 머릿속에서 막. 그럼, 혼자서 그거 되죠. 예, 한 번쯤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들 솔직히 지금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네. 네, 저희 지역 의원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인터뷰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좋게 좋게 이렇게 둘러 말하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응원도 하고 질책도 하고 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계가 지금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우리는 우리의 할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네. 그리고 포털 댓글이요. 그 포털 댓글이 굉장히 과격해요. 양쪽이 다. 맞아요.
예, 이해 광적이 다 야격한데, 이 무관심증은 그거 보면은 싫어서 도망가요. 그러면 거기서도 슬쩍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번에 그 김혜경 여사님이 이렇게 명신 캠프에서 막 직접 통화한 거 이제 기사에 나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막 자극적으로 막 양쪽에서 막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머 예전에 몇 년 전에 동 저기 그 뭐죠 그 SBS 그 저기 예능 동상이몽. 예, 예, 그렇죠. 예전에 동상이몽에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요거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거.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떠드는 거는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불특정한 다수들, 내, 혹시나 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당층일 수도 있고, 무관심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런 가짜뉴스만 들으면 세뇌가 되잖아요. 네. 한 번은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뭐 딴 데 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고 최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 소극적인 우리 편이 그걸 들으면요, 어디 나가가지고 야 길에서 이재명 찍는 사람 봤어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쟤네들은요 민정당 시절 때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민정당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다니셨구나.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저기 그 이회창 찍는 데라고 제가 가출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주 분기가 통통해가지고 예.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쟤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너무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용기를 좀 한 번씩은 내셔서 네. 이렇게 혼자 어디서 가셔도 네. 예, 한 번쯤 이렇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솔직히 지하철에서 멱살도 잡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체류탄에 쫓기고 백골단에 쫓기고 그 꼴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나와서 그거 못할 게 뭐예요? 그럼요. 지금은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그럼요, 세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그렇게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진다고 누가 나 잡아가지 않아요. 정말 옳은 방법에 우리가 입고 있는 적극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 한두 마디씩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필요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딱 맞춰서 얘기해 주셔서 오늘 마무리 전화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기운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구독이 보인다면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설명드립니다. 곽동수TV에서 저 빨간 구독을 눌러서 색깔이 구독 중으로 바뀌어야 구독되신 거고요. 옆에 종 표시 보이죠? 저거 눌러서 전체에 넣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 눌러서 월에 얼마씩 정해놓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 월 4,990원서부터 요즘 조금 당급이 올라가서 월 24,000원까지 너무 많나요? 후원하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은 구독자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필수, 가입은 선택.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